오늘 아동출생신고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서를 정당님께서 읽겠습니다. 세계인권선언, 국제협약 및 헌법. 모든 사람은 보편적인 인권이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아동 역시 이 모든 사람이며 인권과 권리의 주체입니다. 그러나 아동은 권리의 주체임에도 자신의 힘으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혹은 자주 아동이 입은 피해, 아동이 겪는 차별, 인권 침해의 모습은 이 사회에 드러나 보여지기 어렵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7조 1항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 규정에서 출생신고될 권리를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생신고가 아동의 인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출생신고의 누락과 지연은 아동이 해당 국가의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복지, 교육 등 국가적 지원 체계에서 아동을 배제시키는 것은 물론 예방접종 등의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강권 침해, 더 나아가 영아 유기와 신생아 매매 등 아동의 생명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진이는 생후 10개월로 추정되는 현재에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주민번호가 없어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진이의 외조모는 공진이를 직접 양육할 의사가 있었으나 출생 미신고 상태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어 부득이 공진이를 영아 임시보호소로 보냈습니다. 이에 공진이의 외조모가 공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진이에 대한 출생신고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